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단다, 선녀가. 자, 그러면 K가 일단 왔다는 얘기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꽃미남이었어? 응? 감사합니다. 잘생겼네, 응?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응? 25살이요. 25이야? 네. 자, 주소. 다시 끝. 네. 이름. 학생이야? 아니요. 아니야? 대학교는 안 다녔어요. 어디 김씨야? 25살이면 병자생이네, 쥐띠네. 생일은? 음력이에요? 양력이야? 네. 아우, 어지러워. 우리 김씨 친구가, 인물도 잘생겼겠다, 꽃미남이었겠다, 본인이 조금 만인의 꽃이 된다, 실력님이, 본인이 사교성도 많고, 한 곳에 있지를 못하는 사주야, 네. 역마직성에 도화직성도 있어. 네. 근데,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니? 본인이 지금 학생도 아니고, 네. 본인이 지금 뭐 해? 저 유튜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유튜버? 네. 뭐 유튜버도 여러 종류인데 뭐 먹방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본인 패션 유튜버, 네. 패션? 네. 의류 쪽으로?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아빠 다뭐 하셔? 둘 다, 아니, 아빠는 장사하시고,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집에서. 집에서 선임하시고, 아빠 무슨 장사예요? 아빠 옷 장사예요. 제가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해보려는 거고. 옷 장사? 네. 어디서? 동대문에서? 네. 도매? 네. 근데 뭐, 지금 아빠 밑에서 일을 해요? 지금은 안 하고 근데 뭐, 일을, 본인 사업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네. 응? 네. 유튜브 하면서? 네. 젊으니까 뭐, 잘 된다. 돈 많이 벌겠냐 이것보다는 좀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앞으로 조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어떤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셔. 그거는 걱정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사실, 그런 걱정보다는, 말을 해, 말을. 말을 해야지 선생님이 풀어줄 거 아니야. 원래, 제 여자를 별로 좋아한다고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 그냥, 요즘에, 이제 운동하려고 헬스장도 다니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을 보고 제가 좀 몸에 이상하게 좀 반응이 와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좀 찾아온 거거든요. 선생님 운동을 하는 트레이너를 말하는 거야? 네. 트레이너는 여자야? 남자지? 네. 자네가 좀 남자지만 여자 같은 데가 있어. 네. 성격적으로 약간 샌님 같은 데가 있고, 네. 내성적이면서도 외향적인 게 풍부해. 네. 근데, 남자를 반응이 오고 여자에 관심이 없다? 이거는, 선생님, 네가 자식 같은데, 어? 참, 말하기 딱, 이렇게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네. 동성연애자, 뭐, 게이들, 뭐, 이런 거 좀 알지. 네. 응? 그런 쪽에 좀 가깝다고 선생님이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단다, 선녀가. 자, 그러면 게이가 일단 맞다는 얘기시죠? 그런 성향에 한 80%가 가까워요. 네. 우리 집 말고, 네. 어? 다른 집에 가서 좀 점 좀 본 적 있니? 무당집 가본 적 있어? 사실 이제 유튜브 보고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다 저한테 무슨 신이 보인다면서 신이 보인다면서 신? 네, 신받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몇 분 계셨었는데 별로 믿음이 안 가서 뭐 별로 이렇게 막 맞추지도 못하시고 이러셔서 별로 와닿진 않았어요. 너하고 인연대가 안 맞은 수도 있고 네. 신 받으라고 하면 네. 신 받을 자신이 있어? 솔직히 아니요. 없어? 네. 선생님이 너를 판독을 한다라면 선생님 봐요. 네. 너를 판독을 한다라면, 응? 네. 절대로 신의 기운은 없습니다. 약합니다. 네. 단, 너희 5대 할머니, 5대가 뭔지 알아? 3대, 내 친할머니 말고, 네. 증조 고조야. 네. 어? 네. 5대부리 할머니가, 많이 너희 집에 이렇게 불자 집안이야. 네. 그래서 많이 빌어야 돼. 네. 그런 집안의 자손이야.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기운이 많이 공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특히 게이드 성향이나 또 이 뭐야 동성연애자들 또 아니면은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신기들이 많아요. 국악인들 뭐 술집 아가씨들 또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진 이렇게 신기들이 많아. 어? 네. 근데 본인이 신에 대한 어떤 내가 학식과 지식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 하실 때는 아니야. 단지 네. 본인이 그런 화려함이 있다 보니 네. 아마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들었으면 좋겠고 네. 선생님 봤을 때는 좀 그런 유튜버나 어떤 이런 쪽의 패션이 너한테 색깔은 참 잘 맞아. 근데 네. 속내가 꽉 알차야 성공을 할 거 아니냐. 네. 근데 성공을 할 수 있는 이 알찬 부분은 선생님 봤을 땐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네. 본인이 어찌 됐든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러면 그런 쪽에 본인이 조금 관심이 아니라 본인이 내가 조금 그런 게 있나 확신을 하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찾아온 거잖아. 네. 선생님이 그거를 봤을 때 맞은 것 같으니 네. 이태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응? 네. 게이바들 많잖아. 네. 좀 공부를 해서 네. 너 아빠의 어떤 영향과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의류 사업이잖아. 네. 그럼 뭐 온라인 쇼핑이나 패션에 네. 좀 공부를 해서 그 사업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온라인 쪽으로 먼저 이렇게 장사, 온라인 쪽 장사도 많이 하고, 이제 옷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요즘에 많이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온라인 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 그쪽으로 좀 해서 또 주얼리나 뭐 액세서리도 플러스 알파 해서 또 하고, 본인이 또 뭐 영상 이런 쪽에 유튜브에 관심이 있다니까. 네. 그럼 뭐 팬클럽 이런 쪽에 좀 영상을 담아서 또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어봐. 네. 어, 나이 젊겠다 뭐 앞으로 얼마든지 내 색깔을 찾으면 무궁무궁하게 일할 게 많지 않을까 싶어. 어? 네. 제가 해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져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네. 첫째는. 네. 네가 지금 생각은 많은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주춤하는 거야. 네. 응? 알았지? 네. 말씀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진짜. 궁금증 좀 풀렸어? 어, 자신감 많이 붙어서 그냥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다가 이제 좀 막히거나 어렵거나 이러면은 그때 또 다시 찾아와 봐도 될까요? 그래, 와 선생님한테 전화 주고 네. 어, 예약 잡고 네. 그러고 와. 그러면 선생님 알려줄게. 네. 알았지? 네, 오늘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이물값 좀 해라 야. 얼굴 잘생겨. 알았지? 네. 그래, 여기까지 할게. 네. 잘 가. 네.